어, 주문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실패다. 어? 정말 덥네요. 땀이 주르륵 주르륵. 야, 사람 진짜 많네요. 어, 주문이 안 된다고요? 어, 오늘 판매를 안 하신 거예요? 아, 벌써요? 아, 기다려, 한 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돼요? 네, 못 먹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료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패입니다. 이번은 오늘은 실패다. 너무 속상하네요. 어, 보니까 여기 천안 아산 탕정점이 있는데 오픈이 12시예요 11시 28분이니까 지금 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저 앞에서 막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듀얼치 도시락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다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와, 하늘 뭐야 이거. 진짜 그림 같은 날씨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2시간에다가 장비 옮기고 뭐 하면 한 3시간 정도를 쓰는 건데요. 뭐 덕분에 이렇게 경치 좋은 거 보면서 기분 전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직 다행히 문은 안 열었다. 어? 주문을 성공하긴 했는데요. 아쉽게도 특제 양념은 품절이 돼서 뚜껑 열린 치킨 오리지널이랑 볼카츠랑 치즈볼카츠 단품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앉을 때는 온도를 확인하고 앉자. 이야, 드디어 구했습니다. 연돈 볼카츠. 이 돈가스를 맛있게 먹으려고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얼른 가시죠. 짜잔! 바삭바삭한 뚜열치와 연돈 볼카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제가 주문한 거는 뚜열치인데 뚜다치가 됐네요. 오, 약간 이런 비주얼로 왔는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돈가스를 옮겨주고요. 밥을 샐러드랑 비벼요. 자, 이렇게 준비 끝났고 전 여기다가 볼카츠를 이렇게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단면 잘라볼게요. 와, 치즈 볼카츠구나 요거. 비주얼 장난 아니고요. 이야, 고기 볼카츠. 치즈 볼카츠 먹어볼게요. 제가 동그랑땡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처럼 동그랑땡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안에 고기가 진짜 사르르르 녹는 맛이네요. 아, 여기다가 돈가스 소스 딱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연돈 도시락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그러면 치킨 엄청 튼실하고 두툼한데요, 고기가? 이야, 부드럽고 촉촉하고 고소한데 연하게 발라져 있는 달달한 간장 맛이 마무리로 감칠맛을 이렇게 한번 쫙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 양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한 입씩 먹었는데 벌써 배부른데요? 뚜열치 양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뚜다치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가성비에서도 끝장났는데 맛도 완전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네에 연돈 볼카츠가 있다? 종종 방문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돈 볼카츠, 고기와 채소를 다져서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돈가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먹어보면 비싸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거나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사 먹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살짝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뚜열치, 만약에 내가 뚜열치 먹을 기회가 생겼다? 바로 사서 드세요. 뚜열치는 가격, 맛, 양
모두 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뚜열치를 구하러 다니면서 아 이것도 한때 유행으로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점심시간에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뚜열치 특제 양념을 못 먹은 게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더니 오리지널이라도 맛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분 최고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뒤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